정말 문경의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. 제 불타는 얼굴 보이세요? 아주 뜨겁습니다. 이렇게 문경 제1회 트로트 가요제 이날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근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가요제라 그래서 왔는데 왜 초대 가수들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. 다들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. 그렇지 않으세요? 저도 오디션 프로를 해봐서 아는데 뭐 이렇게까지 잘하시는 분들이 문경에 많이 계실 줄 몰랐어요. 그래서 저도 뭐 긴장을 하면서 무대를 했습니다만 첫 번째 들려드린 곡 혹시 어떠셨나요? 좋아요? 이거 누구 곡인 것 같으세요? 맞습니다. 김나희 곡인데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곡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신 거예요. 네, 나 이태 사랑이라는 곡인데 이 곡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들려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 앨범이 발매가 된다면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셨죠? 두 번째 곡을 하기에 앞서서 물 한 모금만 먹고 네, 두 번째 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곡은 조금 신나는 곡을 들려드릴까 해요. 아까도 신났지만 더 신나는 거 들려드릴게요. 밤열차 들려드릴 건데요. 혹시 아니 어서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을까요? 혹시 부탁드립니다. 아니 이거를 제가 어떻게 가져가요? 시장님 왜 그러세요? 방금 열창하고 내려오셔서 이걸, 제가 이걸 어떻게 뺏어가요? 감사합니다. 심지어 얼음이에요. 시장님 최고. 네. 저는 이 시간이 되게 좀 고독하기도 해요. 저 혼자 물을 꼴깍꼴깍 마시는 이 시간이 예, 즐겨주세요. 다 함께 감사합니다. 자, 두 번째 곡 밤열차를 들려드리고 김나희는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 더우시죠? 하지만 이 더위를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몸의 온도를 더 높이시면 돼요. 더 신나게 아셨죠? 마지막 무대 그리고 마지막 초대 가수까지 아주 흥겨운 무대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.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해서 네 더위를 이겨보자고요. 아셨죠? 네 감사합니다. 그럼 김나희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부여잡고 창창에 기대며 이슬 내리는 창밖을 보며 아쉬움에 그만 뒤돌아보는데 미련 없이